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,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. 16-1.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. 16-2. 아동에 대한 학대, 착취,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. 16-3. 국내, 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. 16-4.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 취득 자산의 환수와 반환 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 범죄를 대체한다. 16-5.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을 대폭 감소시킨다. 16-6.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투명한 제도를 모든 단계의 기관에 구축한다. 16-7. 호응성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을 모든 단계에서 보장한다. 16-8.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내 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. 16-9.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비롯하여 모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. 16-10.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부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. 16-A. 폭력 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한 모든 단계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국가별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. 특히 개발도상국의 제도를 강화한다. 16-B.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한다.